경남 밀양이냐 부산 가덕도냐 다음 달 말에 정부의 신공항 위치 선정을 앞두고 신공항 유치 활동이 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역 간 정치 바람까지 타면서 신공항 유치가 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병수 부산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방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 의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24시간 뜨거운 내리면서 안전한 공항 반드시 가덕도에 입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산의 이제 의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부산 지역 여야 정치권은 더 적극적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정 시민단체 연석 회의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거리 홍보에 돌입하면서 가덕도 유치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당을 상대로 예정대로 신공항을 추진할 것과 객관적인 입지 평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의 싸움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미래 구역이다. 큰 틀에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황을 설득해야 된다고 내가 보고. 영남권 다섯 곳 시도지사는 지난해 1월 신공항 위치 선정을 위한 정부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 경쟁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 경쟁이 과도한 정치 바람을 타면서 다음 달 발표가 연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